네, 두 번째 웹스톰 해보겠습니다. 웹스톰을 켜고 어떤 걸 해볼 거냐면요. 네, 이 화면이 있어요. 이 화면. 리액트 요 아이콘이잖아요. 이거를 여러분 핸드폰으로 제가 한번 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포를 하는 걸 해볼 건데요. 어디 보자. 여기 이쪽에 보시면 주소 있죠? 리액트 앱 00에 핸드폰 다 있으시나요? 이거 한번 접속을 같이 해볼까요? 리액트 앱 001. 여기까지 할 시간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에 이렇게 딱 접속을 한번. 네, 그냥 리액트 앱 01.my bluemix.net입니다. 이쪽이요. 네, 요거를 지금은 다른 게 나올 거예요. 리액트 앱. 지금은 얘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은 얘가 나오는데요. 이걸 리액트로 빌드를 해가지고 이 화면이 여기 핸드폰에 나오는, 네, 여러분 핸드폰에 나오는 거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한 25분 정도? 25분 정도 남았는데, 네, 그 안에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요. 리액트 앱 빌드하고 그 다음에 IntelliJ의 NPM 플러그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배포하고 클라우드 배포하고 요걸 해볼 겁니다. 근데 요즘에 리액트라는 키워드가 프론트엔드 개발을 할때 굉장히 핫한 키워드인데요. 이 중에서 그 프론트엔드 개발자 개발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프론트엔드 아무도 없으신. 아, 한 분, 두 분. 꽤 많으시네요. 예. 네. 백엔드 하신다. 백엔드 개발자. 한 분, 백엔드가 더 많아요. 아, 백엔드가 더 많군요. 역시 스프링은 백엔드, 프론트엔드는 리액트. 네. 저도 원래 그 지금 회사 들어갈 때 PHP 프론트엔드 개발로 들어갔는데요. 갑자기 스프링으로 백엔드 개발을 하라 그래가지고 백엔드 개발하다가 작년에는 또 리액트로 프론트엔드 개발하라 그래가지고 네. 둘다 해봤는데요. 제일 애로사항이었던 게 이거 리액트 프론트엔드 개발 환경 구축하는 게 굉장히 애로사항이었어요. 이게 프론트엔드 같은 경우는 또 캐시를 먹어요. 그 JS 파일을 뒤에 안 바꿔주면 캐시를 먹고, 그다음에 뭐 클라우드 플레이어라고 캐싱 서비스 같은 거 쓰면 그 파일이 내가 배포를 했는데도 뭐 업데이트가 안 돼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는데요. 미리 이 방법을 알았다면 그 고생, 우리가 전문 용어로 삽질이라고 많이 하는데 그 고생을 좀 덜했을 텐데, 그래서 이걸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웹스톰을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웹스톰 실행을 하고 디스커넥트. 제가 여러 개 띄워놔가지고요. 프로젝트를 다시 만들어 볼게요. 뉴, 그 다음에 프로젝트. 그럼 또 우리 선택지가 굉장히 많은데 이 중에 리액트 앱이라고 있어요. 요거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Create React 앱이라는 그 라이브러리가 있어야 돼요. 요거를 한번 지금 설치가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요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설치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도착해가지고 설치를 해봤는데요. 그리고 얘가 웹스톰이 편한 게 이거 커맨드로 이 디렉토리까지 안 가도 되는 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이거 쓸 일이 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npm uninstall부터 해볼게요. 있으니까요. 그래서 글로벌로 설치를 했는데요. create react app 이렇게 uninstall 하고 다시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요. 지워졌고요. 그다음에 npm install -g create react app.
리액트가 어떤 컴포넌트 베이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을 하고 유지보수를 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이쪽 메뉴에 있다가 그걸 띄워가지고 뭐 이쪽 메뉴로 옮기고 그다음에 이쪽에 사용했던 기능들을 분리를 해서 다른 컴포넌트에다가도 쓰고 이런 거 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리액트를 많이 선호를 하는 건데요. 지금 요거 크리에이트 앱까지 설치가 다시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만들어 볼게요. 파일에서 New Project 그다음에 위에서 네 번째 리액트 앱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그다음에 로케이션. 로케이션은 C 드라이브에 프랙티스에 폴더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노드.js 이렇게 여기 안쪽에다가 리액트 앱 언더바 01 이렇게 프로젝트명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오케이. 그리고 크리에이트를 누르면 new window. 네. 그럼 이렇게 IntelliJ가 이렇게 띄워줍니다. IntelliJ 웹스톰이요. 그래서 이쪽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리액트, 리액트 DOM, 리액트 스크립트. 그러니까 리액트를 내가 개발을 하는 거는 뭐 괜찮은데 이거를 빌드 해가지고 배포까지 하려면 라이브러리를 넣어야 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 바벨이라는 것도 넣어야 되고 뭐 CSS 그 바벨에서 읽어주는 거 뭐라고 하죠? 로더. 예, CSS 로더, 뭐 SAS, SAAS 로더. 그리고 바벨도 종류 되게 여러 가지 있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한 9가지, 최소 필요한 게 9가지 라이브러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웹팩 플러그인 같은 것도 깔아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제가 일일이 손으로 하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요. 여기 이걸 이용하면 바로 그 협업까지 하고 그 다음에 프로덕, 운영의 배포까지 할 수 있을 수준으로 얘가 빌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게 다운로드 받을 게 많아가지고 시간이 좀 걸리네요. 요거 다운로드 받는 동안에 어디에 배포를 할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로컬은 엔진엑스를 통해서 배포를 할 거거든요. 우리 엔진엑스 설치를 하면 로컬 호스트 예, 이건 이제 WNMP라는 걸로 엔진엑스에서 PHP를 띄운 건데요. 이렇게 로컬 호스트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여기 엔진엑스에 설정된 루트로 바로 이동을 하게끔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트가 어딘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게 WNMP에 HTML에 index.php 이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가 뭘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띄우면 저렇게 올라갑니다. 아, save as, 그 다음에 C 드라이브, practice, 아, 여기가 아니군요. wnm.html. 네,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여러분 핸드폰에 보여드렸던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default index.php. 아, PHP가 아니고 HTML이죠. HTML. 네, 그럼 이렇게 엔진엑스의 HTML 페이지가 렌더링이 되는데요. 일단은 요거 보여드리는 동안 빌드가 됐어요. 그래서 이 빌드가 되면은 이 빌드 메시지를 잘 읽어주셔야 돼요. 여기 npm start 이걸 실행을 하면 개발 서버가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빌드 npm run 빌드를 하면 여기 프로덕에 배포를 할 수 있도록 얘가 빌드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는 아까 유닛 테스트 만들었으면 테스트가 실행이 될 거고요. run eject 요거는 이제 나중에 최후에 하는 건데요. 일단은 요렇게만 두 개만 써볼게요. 그래서 여기 해피 해킹 하고 done 완료가 됐다고 나오죠. 그럼 리액트 앱이 빌드가 되면 이렇게 package.json이 생겨요. 그래서 이쪽에 뭐 어떤 데이터들이 쭉 들어가고요. Shift ESC. 네, 이런 데이터들이 들어가고 여기 소스 안에 이런 게 들어갑니다. Public 뭐 라이브러리 이렇게 많이 설치가 돼요. 노드.
그래서 한번 npm을 실행을 해볼까요? 여기서 웹스톰에서 Alt F11번 키를 누르면요, 이렇게 npm을 바로 실행을 할 수 있게 플러그인이 뜹니다. 이 기능이 굉장히 편해요. 우리가 이거 하려고 그러면 윈도우 R 한 다음에 cmd 엔터 그래가 이렇게 쳐가지고 cd 띄고 점점 llrdir/w cd 띄고 점점 cd 띄고 practice 아무튼 이렇게 cd 띄고 pr 네, dir/w 뭐 이런 데로 접근을 해가지고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이걸 해야 되거든요. 여기 접근해서 뭐 cd 띄고 리액트 앱 들어가서 이거를 뭐 이게 다시 재부팅 한다거나 그러면 이거 다시 띄워서 다시 이동해서 npm 스타트 이렇게 쳐줘야 되는데, 이렇게 npm 스타트 이렇게 이동해가지고요 이렇게 쳐줘야 되는데, 여기 안쪽에는 이 플러그인이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실행을 해서 스타트 엔터 이렇게 치면은 여기 얘가 이렇게 실행을 해줍니다. 커맨드에다가요. 근데 지금 다른 게 3000번 실행 중이라고 하네요. 다른 거를 끄고 해볼게요. 다른 거 뭐가 실행되고 있는지 모르겠네. 3000번 실행되고 있는 게 어디 있을까요? Getting started. 이건가? 이 탭. 얘를 한번 닫고 해볼게요. 닫고 다시 내렸다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닫고. 웹스톰 다시 3000, 여기 실행될 때 로컬호스트 3000으로 실행돼가지고요. 요거 네, 프로젝트 로딩 해가지고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게 플러그인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 지금 화면 변화 보이시나요? 이쪽에 이런 게 생겼다 없어졌다 하거든요. 여기 이쪽에도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이쪽에 스타트. 아, 이미 뭐 되고 있다네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로컬호스트 .3000. 네, 이렇게 실행하면은 이 화면이 나와요. 이게 리액트가 빌드가 된 상태입니다. 요게요. 근데 이게 계속 실행 중이네요. 어디서 내리지? 네, 지금 이거를 그러면 빌드를 해서 아까 접속했던 주소 있죠? 이쪽에다가 배포하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로컬에 먼저 배포를 해볼게요. 빌드를 하고요. 그러면 Alt F11번 누르면 이렇게 플러그인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서 빌드를 누르면 여기 npm run 빌드라고 나옵니다. 아이고, 갑자기요. 그래서 여기 creating an optimized production build. 운영에 배포를 할 수 있게 얘가 빌드를 해줍니다. 빌드하는데 시간이 뭐 좀 걸리네요. 금방 됐네요. 네. 이쪽에 보시면 파일 이렇게 해서 이쪽에 생깁니다. 여기 빌드라는 폴더가 있죠? 이게 생겼어요. 여기 안에 있는 이것들을 올리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운영에 배포를 할 때 주로 그 스테이지 서버에서 기스로 풀을 받은 다음에 웹팩으로 빌드를 해서 업로드를 하는데요. 요거는 스테이지 서버에 요거만 올려놓으면 거기에서도 npm run 빌드를 통해서 요 파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빌드가 된 파일들을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지금 로컬이니까요 스테이지에서 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배포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로컬 엔진엑스 위치 여기서 확인했었죠? HTML 여기요. 여기 디폴트 index.html 여기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로컬호스트에 이건 이제 3000번이고요.
로컬호스트 여기로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아 로컬호스트 이렇게 볼까요? 슬러시 인덱스트 HTML 지금은 요 파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404가 나올 텐데 index.html로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렇게 빌드가 완료된 이 화면이 나오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배포를 해보겠습니다. 수동 손가락으로 배포를 해볼게요. 이쪽 폴더에 직접 접근을 해서요. Node.js 그 다음에 React App Build. 그럼 여기 안쪽에 있는 파일들을 지금 배포를 해보겠습니다. rsync 지금 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카피 한 다음에 원래는 이게 rsync 보시 할 텐데 지금은 수동으로 해보겠습니다. 카피 앤 페이스트. 그럼 이렇게 지금 서버에 배포가 된 상태입니다. rsync를 지금 한 상태예요. 예. 요거를 이제 자동화를 해놓은 게 rsync 스크립트죠. 지금 스크립트를 수동으로 실행을 한 겁니다. 그럼 지금 운영기에 있는 요 HTML 서버에 배포가 된 상태입니다. 그럼 실제로 이 리액트 빌드된 화면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로컬호스트 여기 3000번 말고요. 아까 접속했던 여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접속 그럼 다 야 나오네요. 이번에 한 번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Welcome to React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다가 우리가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우리 수정하려면 Hello 같은 거 그냥 붙여보잖아요. Hello를 붙여가지고 한번 여기다가 배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여기 빌드 이쪽 말고요. app.js 이쪽에다가 여기 to get started edit 있죠? 여기 앞쪽에다가 Hello 붙여볼게요. 헬로. 뭔가 우리가 수정을 한 거죠. 이렇게 프로그램 만들어 가지고 배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Alt F11번 누르고 빌드. 죄송해요. 크리에이팅 언 옵티마이즈드 프로덕션 빌드.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어떤 거냐면 여기 앞에 헬로우가 나오게끔 하는 거예요. 네, 그 사이에 빌드가 됐습니다. 그럼 다시 또 아이싱크 해보겠습니다. 아이싱크를 이렇게 해야 되다니. 카피. 그 다음에 왜요? 여기다 붙여넣기. 네, 덮어쓰기. 네, 이해 제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로컬에서 네 지금 바로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이거는 사전 작업이 전혀 없이 지금 바닥부터 다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 바닥까지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헬로우가 나와라. 헬로우 엔터. 그럼 여기 헬로우 딱 나왔습니다. 여기 이렇게 빌드 해가지고 이렇게 배포까지 됐죠. 그럼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배포를 제가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여기 프로젝트로 아이싱크를 해야 되는데요. 아이싱크 해가지고 클라우드 받아놓은 걸로 한번 배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블루믹스 클라우드에다가 올려놨는데요. 얘는 여기가 루트예요. Getting Start의 Views라는 데가 루트인데 여기다가 붙여넣기 딱 하면은 네 이렇게 되죠. 아 근데 이게 로그인 아까 이거 닫는 바람에 콘솔 로그인이 풀렸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로그인 해야 돼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Practice Bluemix Getting Start OK. 그 다음에 New Window. 그러면 얘가 실행이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거는 터미널에서 해야 돼요. CF API 이 매뉴얼을 좀 네. 제가 배포를 자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번 매뉴얼을 보고 네. 그럼 여기 클라우드에 네. 로그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CF 로그인 네, 그래 이메일하고 그런 거 넣으면 돼요. ocnfog2@gmail.com 엔터 패스워드 이건 말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인증 이게 한 번에 돼야 되는데요. 제가 어제 이거 오타가 계속 나가지고 이거를 패스워드도 초기화 한 번 하고 또 인증 또 두 번 실패하고 그랬는데 제발 한 번에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아 시간도 한 번 하는데 또 시간 꽤 걸리거든요. 아 리젝티드 나와요. 이거 큰일 났네.
이게 라이브 코딩이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라이브 코딩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다시. 자. 차분하게. 아, 한글로. 4R88 엔터. 아, 오케이, 나왔습니다. 아, 무엇보다 기쁩니다. 네, 무엇보다 기뻐요. 그래서 여기 만들어 놓은 앱이 있어요. 여기다가 디플로이 한번 해볼게요. CF 한 다음에 푸시 PUSH 엔터. 네, 그럼 매니페스트 파일 됐고, 네, 업데이팅 앱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업로딩, 얘가 업로드를 한 다음에 클라우드 AWS나 이런 거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업로드를 한 다음에 걔네가 또 빌드를 합니다. 빌드를 해가지고 그걸 다시 올리고 얘가 문제가 없는지 테스트 한번 하고 내렸다가 올렸다가 테스트하고 인스턴스 게스 체크하고 뭐 이렇게 해요. 얘가 보니까요 여기 막 라이브러리부터 다시 다운로드 다 받아요. 이렇게 그래서 컨테이너 만들고 몇 가지 하고 이게 디스토리까지 해야 완료가 되거든요.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이게 한 번에 안 되면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그래도 지금까지 한 번에 안 된 게 거의 없었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한 번에 되겠죠. 인스톨 앱 매니지먼트 하고 네, 빌드는 석세스예요. 빌드 석세스. 왜냐하면 딱히 많이 바꾼 게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익스프레스로 띄우고 이제 빌드된 파일 업로드 하는 거죠. 아, 이게 그 활용 점정인데 네, 이게 잘 됐으면 좋겠네요. 네, 드디어 인스턴스 뜨고 있습니다. 한번 콘솔을 확인을 해볼까요? 이쪽에. 아직 그 인스턴스가 네, 오케이, 네, 앱 스타티드 됐네요. 그다음 헬스 체크도 하고요. 되게 꼼꼼해요. 사람보다 더 꼼꼼한 것 같아요. 저보다 훨씬 꼼꼼한 것 같아요. 저는 배포하고 확인해보세요 이렇게 하는데 네, 그래서 배포가 완료됐습니다. 우리 모두 핸드폰을 들고 한번 바뀐 게 나오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 제발! 아, 나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네, 잘 나오나요? 여기 주소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리액트 앱입니다. 아, 이게 로컬호스트인데? 이거예요, 이거. 리액트 앱 rliact@01.mybloomix.net 네, 지금 이렇게 원래는 이 화면이었잖아요. 이 화면인데 지금 배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캐시도 안 됐어요. 이렇게 핸드폰에 잘 나오는 거 보면은 캐시도 안 되고 네, 이렇게 해서 빌드를 해놓고 이제 개발만 하면 됩니다. 네,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서비스하는 코드까지 전부 다 완성이 된 상태입니다. 네, 시간 3시 13분이네요. 시간 딱 맞춘 것 같네요. 다행히. 그래서 지금 두 가지를 해봤는데요. 스프링 부트 JPA라는 DB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DB 연동하고 그 다음에 유닛 테스트 한 사이클 만드는 걸 해봤고요. 그 다음에 웹스톰으로 리액트 앱을 빌드를 해서 실제로 배포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도 할 수 있다는 거를 네, 아시면 아마 여러분들도 돌아가셔가지고 다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동영상을 유튜브에도 미리 올려놨는데요. 나중에 혹시 뭐 하실 일이 있으시면 찾아보시면 네, 이 똑같은 동영상이 있을 겁니다. 네, 이상으로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분들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